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라는 씨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 비유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 비유의 요점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는 딱딱한 흙을 기경하고 돌을 골라내고 위에 덮인 덤불과 가시떨기를 걷어내면 좋은 밭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경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돌을 골라내는 것은 환난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말씀으로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중에 마지막 좋은 밭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씨와 좋은 밭의 비유는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기도 하지만 왕의 영토 또는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토 또는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토, 통치 영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 즉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천국으로 올라갈 지상의 성도들, 즉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땅에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데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다. 즉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초의 복음 전파자는 누구일까요? 최초의 복음 전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교회, 지상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순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씨와 같은데 어떤 씨냐? 썩지 아니하고 항상 존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저라고 하는 말은 씨 뿌리는 자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씨 뿌리는 자 자신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고 깨고 싹이 나고 자란다는 동사는 현재 가정법인데
다가오는 세대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전도자이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처음 뿌리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전도자를 말합니다. 마치 농부들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여기서 씨 뿌리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점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싹이 나고 자라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싹이 언제 났고 언제 싹이 자랐고 언제 얼마큼 컸는지 그 시점을 알지 못하고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농부가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씨가 얼마나 났는지 살펴봐요.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씨가 싹이 터서 살짝 올라와 있어요. 참 신기하다. 어저께까지는 싹이 안 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싹이 났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싹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언제 이 씨에서 싹이 나고 언제 그 싹이 두 배가 되고 언제 굵어지는가, 거기서 줄기가 나고 또 꽃이 피는가, 이런 그 과정, 언제 어떻게 됐는지 그 시점을 농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신기할 뿐이지요.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또 거기서 이제 잎이 커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을 보면서 농부는 그저 신기해서 깜짝 놀랄 뿐이다. 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했는데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그 다음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어떤 사람이 또 어느 때 언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는 그 시점과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10년 전에 전한 복음이 또는 5년 전에 전한 복음이 10년 후에 5년 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서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 언제 예수 믿었지? 그 시점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아, 참 놀랍다. 나는 그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 말이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늘 술만 먹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를 떠나서 한동안 동네에 오지 않았는데 몇 년 후에 그 동네 가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집사가 됐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거지같이 막 살았는데 술 먹고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머리도 단장하고 또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아, 저 사람 술만 먹고 고주망태 됐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참 신기해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믿을 것이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정말 늘 술만 먹고 고주방태가 되고 인생을 저렇게 막 사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집사가 되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집사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이해 불가, 상상 불가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이 이제 언제 자랐는지 모르는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언제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인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거친 밭인지 또 불모지인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고 열심히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돈도 구워주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더위에 물을 주면서 농사를 짓지만 며칠 지나서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 싹이 푸릇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신기해합니다. 나중에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보면서 그동안의 땀과 수고가 싹 씻은 듯이 달아난다. 그동안 고생한 것이 싹 없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열심히 그 곡식을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잘 돌봤더니 나중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모든 고생이 다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또는 과일나무를 가꾸거나 또는 농장하시는 분들은 그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모든 걱정거심과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 농부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이 논을 돌보고 밭을 돌보고 과수원을 돌보고 했던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의 열매를 주신 하늘을 향해서 아 감사합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면 농부들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알아서 믿을 것이고 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중세시대 때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예정론을 발표했어요. 예정론을 발표했는데 그 예정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버린 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소용없으니까 막 살자. 그리고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언젠가는 내가 예수 믿겠지. 그러면서 마치 운명론자처럼 뭐 하나님이 택했으면 내가 예수 믿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안 택했으면 내가 발버둥 쳐도 지옥 갈 건데 노력하면 뭐해. 이러한 비관적인 운명론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전도자의 소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뜻으로 예정론을 과거에 이제 칼빈이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 실망하고 또 신앙적으로 방황을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택했으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버렸으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라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 모든 그 능력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는 왜 이런 말씀, 저절로 자라는 씨다.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들 마음속에 저절로 자라고 전도자의 노력,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마음 안에서 싹을 내고 자라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훗날 제자들이 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도 실망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조차고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소리인데 전도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복음 전하기를 열심히 다 했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일까 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나중에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아 피곤해 아 힘들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낙심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도행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강팍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도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나왔어요.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끔찍하리만큼 복음을 배척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번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못 가고 복음을 변절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복음을 거부하더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거부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평생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 전도자들이 어떻게 다 알 것이며 어떻게 다 설명할 것인가? 복음의 비밀과 그 능력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은 오직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 중에 결국은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되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했던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로마 황제 핍박에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림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으로 다시 소생해서
다시 또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또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되고 온 세상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거대한 무리를 이룬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못하고 탈락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부흥이 올 때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복음이 고난이 올 때나 부흥할 때나 신실한 믿음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입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생명을 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즉 그리스도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전도자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필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역사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영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나누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과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으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신다.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로 또는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우정, 거룩한 우정입니다. 거룩함에 동참한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룩한 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정 앞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